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욕장은 뭐 보합에서 마무리했어요. 먼저? 마감에서는. 네, 장중에는 뭐 이리저리 움직이기는 했는데 종목들 보면 구글이 좀 많이 튀었고 반도체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분위기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이게 전체 S&P 500 기업들의 등락인데요. 네. 좀 보시면 금융주가 올랐고요. 알파벳이야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고 네. 뭐 괜찮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난 분기 때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광고 수익에 관련돼가지고 좀 부담 그 개선이 좀 둔화돼 버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 이번에도 좀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할 때, 페이스북 실적 발표할 때 얘네들의 실적을 끌어올렸던 거는 결국 광고였었기 때문에 광고가 올라온다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뭐 경기 나쁘면 광고 지출부터 줄이니까. 집행 안 하니까. 거기다가 유튜브 때문에 광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가까이 올라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아마존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2배 이상 잘 네. 나왔고 뭐 크게 잘 나왔는데 일단은 베조스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고요. 그게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베조스가 얼마 전에 이혼하지 않았어요? 예, 이혼하면서 돈을 막 엄청 뜯겼죠. 그러니까 3분기부터 근데 물러난다는 거죠? 네. 아직은 그 안 다음에 하나요? 이제 또 하나는 그 일각에서는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이 가이던스 발표가 영업이익이 30억 불에서 65억 불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가이던스 그 시장 예상은 58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상단에 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가이던스가 예상만큼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에너지 업종이 올라갔죠. 에너지 업종 올라간 요인은 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뭐 재고가 한 100만 배럴 감소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요인은 오펙 때문에 오펙이 여전히 그 감산 이익률이 101%니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그렇고 국제유가가 빠지면 그 아람코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작년에 빠지면서 아람코 배당 줄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돈 가지고 배당을 했었거든요. 이게 빚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국제유가가 한 50불에서 55불 정도 내외로 이게 과거에 보면 그 정도 수준 가줘야 아람코 배당 잘 되고 사우디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탄소배출권 이슈 나오고 뭐 하니까 그 사실은 이제 원유 장기적으로 보면 초장기적으로 보면 원유 소비가 별로 안 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어떻게든 이제 원유 중심의 그 경제에서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끝까지 올리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 주면서 그 에너지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거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이거는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그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장 초반에야 일단은 알파벳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다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금융 섹터들 뭐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10시에 뭐가 발표가 됐냐면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잘 됐어요. 나왔죠. 그게 2019년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우리 9천억 달러 발표했지 않습니까? 부양책.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심리 지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굳이 1조 9천억 달러나 또 추가 부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화당이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6,100억 불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때 이걸 하락을 그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이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금융 섹터였어요. 상승폭을 키우다가 줄였죠. 거의 보합 근처 마이너스로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상원이 50대 50이죠. 50대 50인데 이게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이제 민주당 쪽으로 통제권이 안 넘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난번까지 공화당이 그 우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들이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관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통과를 안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 지연시켜버립니다.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딱 하고 나서 합의를 하게 되면 이 통제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으로 넘어오면 지금 현재 예산위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는 버니 샌더스가 조정권을 발표를 하면서 그 50석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 통과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쭉 끌어올라갑니다. 이걸 주도했던 거는 그 일부 경기 민감주들, 그 다음에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끌어올리죠.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보도들이 나오는데, 야,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정책들이 이게 손쉽게 통과가 된다라면 규제는 그것도 쉽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그 상승을 좀 키웠던 거는 결국은 이게 보시면 상승폭을 보면 S&P는 쭉 올라갔지만 나스닥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S&P 중심으로는 이제 그 금융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나스닥은 거의 기술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빠졌던 건 이때 한 0.7%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7% 넘게 올라갔었는데 나스닥이 이때부터 막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슈잖아요. 같은 이슈를 그때그때 그때 자기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는 거는 결국 시장 향후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다들 지금 현재 앞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그날 뭐 그때그때마다 그 이슈에 대한 해석 자체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게 추가 상승을 예상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 또 밑에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유동성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위아래로 막 흔들려 차별화가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요. 또 장중에도 보면 뭐 1%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는 요즘엔 뭐 뉴스도 아니고요. 보통 한 2% 이상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애플에 관련돼 가지고 그 CNBC 쪽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하고 그 뭐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애플이 2%, 아까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한 2%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애플카 이슈는 그 전날에도 TF증권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미 화두가 우리나라 증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차 애플카까지 나와? 이게 자율주행차인데? 그러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어딜까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2% 넘게 빠지고. 테슬라가 요즘에 계속 그 경쟁 격화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을 했다가 또 어제도 급등을 했다가 뭐 난리를 좀 치다가 뭐 좀 그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도 했었어요. 장중에 이렇게. 그랬다가 이제 다시 쭉 밀려가지고 2% 상승으로 끝났고 지금 시간으로 또 한 2% 정도 움직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변동성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종목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계속 들었다 나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랑 페이퍼 실적이 마감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시간에서 주가는 좀 갈리네요. 퀄컴은 실적이 잘못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요. 그러면서 시간 내로 지금 한 8% 넘게 6% 정도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잘 나오면서 어차피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그 코로나 이슈의 수혜주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와서 시간 내로 좀 더 반등을 주는 6% 정도 더 네. 오르네요.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들은 나온 건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지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좀 크게 상회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관련된 흐름이 크게 개선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크기별로 보면 대기업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한 11만 건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플러스 3만 건 정도 늘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중견기업들, 이제 500인 이하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달 그 감소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계속적으로 그 부양책 안에 그게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지원책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잘 나오긴 했는데 2019년도 2월달 이후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심리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급증을 했고 고용 지수가 48에서 55로 크게 기준선인 50을 훌쩍 넘어버린. 근데 이제 대신에 상업 생산 지수는 좀 둔화됐고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요. 또 어제처럼 애플카 이슈가 계속적으로 또 시간에서 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상원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같은 경우는 그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듯이 먼 미래예요. 올해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규제보다는 부양책 통과 기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대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없었으면 그냥 하락 출발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장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져서 막 하방으로 크게 빼거나 그러기보다는 업종별로 이렇게 미국 증시처럼 금리 상승하니까 금융주가 올라가고 에너지 업종 올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업종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키움 모닝노트 서소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